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유니버스 플러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조금 약간 서먹한 감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사이신 최강 선생님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행정 쪽에서 두루 경험을 하시고 많은 공적을 쌓으신 분이고, 원래는 또 상고사 쪽의 권위자이시기도 하신데 최근에는 한류 쪽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셔서 오늘 역사학자로서 한류를 강연해 주신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미남이시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호인이셔서 후배들을 아주 아껴주시는 분인데, 우리 또 사학과의 치리학분이시고 특별히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고대에 계시던 원로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유니버시티 플러스가 이번 학기에는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진단하는 이런 시리즈 강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두 번 정도 더 강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를 최강 선생님께서 이제 테이프를 끊어줄 예정인데요. 지금 뭐 한류는 워낙 핫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이제 한류가 어떤 역사의 촉수로서 세계와 만날 수 있는 이런 지점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류가 어떻게 보면 좀 미디어와 퍼포먼스 위주로 좀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선생님의 또 이런 해안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을 그러면 연단으로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최강석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광식입니다. 오늘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유니버시티 플러스 교양 강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크로드와 한류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장동천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우리 선배 교수님 또 동료 교수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학생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실크로드와 한류로드인데요. 실크로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비단길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비단길 하니까 비단이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비단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각종 문물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약, 나침판, 종이, 공예품, 그다음에 유리 제품, 이런 게 동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는 동서 문물의 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물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뿐만 아니라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이 전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는 단순히 비단길이 아니라 동서 문물이 교류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근대에 중국뿐만 아니라 서역 내지는 서양의 문물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의 문화 체질 위에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한국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공감을 받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뭐 열광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한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여기다 이제 로드를 붙였습니다.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 이유는 실크로드는 어떻게 보면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입, 문화 수입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한류 로드는 문화 수출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실크로드 한류를 통해서 우리가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 것으로 해서 밖으로 리메이크해서 내보냈는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성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문화를 남의 문화를 받아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해서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이 국립박물관장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면서 제가 문화행정의 그 현장에서 한 5년 동안 제가 그 경험하고 겪은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사실 제가 이제 그 국립박물관장을 할 때 특별전을 하면서 실크로드에 관련된 모든 문명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전이라든지 또는 인도 문명전이라든지 터키 문명전이라든지 또는 그리스 문명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 문명전. 이게 다 실크로드 문명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는 우리가 이제 한참 뭐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됐습니다만 특히 이제 2012년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서 아주 한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는 한마디로 구대륙, 구대륙이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대륙은 아메리카 대륙하고 오세아니아 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고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이 구대륙이죠. 구대륙에서도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한 제국의 수도인 당시에는 장안인데 지금 서안입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반도로 해서 일본까지 갑니다. 또는 서쪽으로는 프랑스, 영국 또는 스페인, 포르투갈.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장안까지는 간선도로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실크로드 하면 되게 오아시스 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아시스 길보다 먼저 형성된 것이 초원길입니다. 여러분들 스텝로드라고 들어보셨죠? 스텝로드, 초원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청동기 시대 때 스키타이 문명, 스키타이인들이 말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흉노족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군을 설치했던 그 한무제가 새로운 길을 장건이를 시켜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스텔로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명이 저 초원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국립박물관에 청동기실에 가시면 그 청동기의 유물이 되게 칼, 방울, 거울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뭐가 같이 들어오냐 하면 저 시베리아에 있는 샤머니즘이 이때 들어옵니다. 보통 샤머니즘 하면 우리의 토착신앙인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원래 우리 토착신앙은 하늘, 천신, 산신 이게 우리 토착신앙입니다. 수신. 근데 이 샤머니즘이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의 토착신앙에 연결되면서 무속신앙이 되는 거죠. 무속신앙. 근데 이때 무당들이 제일 이제 그 구슬할 때, 요즘 말로는 구시죠. 무의를 할 때, 의뢰를 지낼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칼하고 지금도 방울이죠. 칼은 악기를 쫓는 것이고 방울은 선신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동기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착 문화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무속신앙 이 사실은 이 스텝로드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된 게 오아시스 길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한무제가 장건을 시켜서 개척하는데 자그마치 23년이 걸립니다. 23년 장건이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네 번 붙잡힙니다. 감옥살이를 한 몇 년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가고 이렇게 네 차례를 하다가 결국은 23년 만에 이 오아시스 길이 조성되는데 이 오아시스 길은 왜 오아시스 길이냐? 저 위에 그 탄텐대로인 스텝로드가 있는데 거기 흉노족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 밑으로 가는데 그 밑으로 가는데 이제 그 큰 사막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낙타가 그 사막에서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따라서 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아시스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제일 익숙한 건 오아시스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역도 북방민족에게 이민족에게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되는 게 해상길. 해상길은 원래 분절적으로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상 실크로드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일대일로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 육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오아시스 길이고요. 왜? 초원길은 이거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오아시스 길이고 일로 일대일로의 하나가 바로 이제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이 과거의 영광 이 길 이와 관련된 육로로는 해상으로는 이 지역을 중국 중심으로 이제 교류하는 이런 큰 포부 그게 바로 일대일로. 중국은 지금 가보면 학술계는 거의 일대일로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사실은 모두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주 잔가지를 치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봐서 스텝로드, 오아시스 길,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이제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아시스 길입니다. 이 오아시스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은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저 사막 저 멀리 있는 저 불모지의 땅 그것을 장안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동양에서 저쪽 서쪽에 있는 서양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 건너 서쪽에 있다. 그런데 이건 바다 건너가 아니라 사막 건너에 있는 땅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서역이 사용되는 거죠. 여기 이 지역이 지금은 신장 위구르 자치주인데요. 이게 이제 타크나마칸 사막이고 그 위가 천산 산맥이고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자 들어간 나라가 6개입니다. 중앙아시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스탄은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입니다. 땅이라는 뜻인데 좁은 의미로는 이걸 서역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 넓은 의미로는 이 포함을 다 해서 서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천산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크기가 얼마냐면 천산산맥이 우리 백두대간보다 더 깁니다. 그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의 크기가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큽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사막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저 아프리카 가면 더 큰 사막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비단장사 왕서방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리가 대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낭에서 사마르칸트까지가 1100km로 봅니다. 이제 1100km면 우리로 치면 어디냐 하면 저 해남 땅 끝에서 저 한경북도 아오지까지 그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게 1200km거든요. 그 정도 거리로는 근데 왜 한반도보다도 넓느냐? 이게 두께가 넓어요. 이게 두께가 더 두텁기 때문에 한반도보다 큰 사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저 부산에서 개나리 보쯤 메고 한양까지 과거 보러 오려면 빨리 와야 보름 걸립니다. 저 아오지까지 가려면 한 달 가지고도 부족하죠. 근데 이건 모래로 형성된 사막입니다. 따라서 이걸 지나가려면 좋게 서너 달은 있어야 이제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지나가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주로 해서 도낭으로 해서 투르판으로 해서 우르무치로 해서 이닝으로 해서 사마르칸트 여기까지 오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부하라, 뭐 테헤란, 이스탄불,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로마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문제죠. 근데 이거는 천산산맥을 우회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산북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간에서 투르판에서 쿠차, 카슈카루, 사마르칸트 이거는 천산산맥과 타크나마칸 사막 사이길로 갑니다. 이걸 천산 남로 중에서도 서역북도 내지는 사막북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타크나마칸 사막 아래쪽으로 누란, 호탄, 카슈카루로 해서 가는 것을 천산 남로 중에서도 서역 남도 내지는 사막 남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장안을 출발한 대상들이 난주를 거쳐서 도낭에 옵니다. 도낭에 와서 어느 길로 갈 건지 이제 합니다. 이쪽은 절벽이 많고요. 이쪽
천산산맥 북쪽이니까 그 사이는 이제 또 사막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막입니다. 근데 이건 기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모래바람이 어디로 가느냐,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냐, 여기서 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많은 무당들 또 도사들 승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점을 친다든지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각종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낭 막곡을 가보신 분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많은 굴들에서 신앙, 의례 행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상이 소위 말하는 비단장사 왕서방이 어느 길을 가든지 해서 사마르칸트만 오면 일단 성공해요.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고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해서 저쪽 가는 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난과 사마르칸트 사이가 1100km입니다. 1100km. 근데 말이 1100km지 모래로 된 사막이기 때문에 기상 상태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단장사 왕서방이 이 길을 떠나서 사마르칸트 가면 일단 안심이고 쭉 이제 거기서부터 부하라로 해서 테헤란, 바그다드, 이스탄불 이렇게 시간은 걸리지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네. 그래서 여기만 지나면 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비단을 팔든지 뭘 팔든지 하고 옵니다. 근데 가서 팔면 되게 한 몇 배의 이득을 벌게 됩니다. 아, 몇 배. 돌아올 때 그냥 오질 않아요. 돌아올 때 거기서 향신료라든지 유리제품이라든지 공예품을 또 사가지고 옵니다. 또 몇 배 벌 수 있어요. 한 번만 갔다 오면 이거 뭐. 몇 배의 이득을 벌기 때문에 뭐 갔다 와서 뭐 장사가 잘 되게 이런 의뢰를 또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사히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벤처 정신으로 하는데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벤처입니다. 물론 이제 벤처 기업도 하다가 망하면 뭐 목숨 끊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자기가 끊는 거고 이거는 모래가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각종 이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이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제 간다라로 해서 서역으로 해서 중국 북부로 해서 한반도로 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북방불교, 대승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불교가 들어온 길이 이게 무슨 길이에요? 이게? 네? 오아시스 길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불교는 바로 이 오아시스 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한편 이게 스리랑카로 해서 또 미얀마, 태국, 중국 남부로 해서 한반도로 오는 또 불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하는데 이게 소승불교라고. 이게 지금 무슨 길이죠? 이게 해상길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불교, 북방불교는 오아시스 길, 남방불교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걸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무속신앙은 초원길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소위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이나 불교가 모두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우리 문화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비단장 왕서방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문화의 문물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실크로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도낭 막곡을에 막곡 동안항에 가면 저러한 그 벌집 같은 구멍이 뻥뻥뻥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막고글인데 지금 7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한 1000개 정도 3세기에서 12세기까지 조성된 걸로 보는데 저기 사암입니다. 모래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단단해져 콘크리트 같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파내가지고 우리 학교에 강의실만한 규모도 있고 그게 두세 배 되는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또는 이거에 몇 배 되는 빌딩도 있습니다. 빌딩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불보살상 내지는 불화들이 쭉 있고 이제 거기서 각종 기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도사도 있고 승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상들이 가서 돈을 주고 내가 이번에 비즈니스 투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이제 돌아오면 또 돌아온 대로 성공 사례를 하겠죠. 성공 사례를 그러면서 여기가 아주 그 불교 미술이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낭의 막곡을이 어떻게 보면 그 막곡을 자체가 하나의 그 박물관, 회화, 미술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가까이에서 볼 때는 무슨 벌집 같은데 막상 가보면 연립주택 같습니다. 연립주택. 네, 연립주택. 이 안에 이제 많은 그런 불교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그림인데요. 이제 굴이 한 700개가 있는데 넘버링을 했어요. 이게 229입니다. 유마경 변상도라는 게 있는데 유마경 변상도는 유마거사가 설법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불경이나 이런 내용은 이제 어려우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만화로 보는 성경, 뭐 만화로 보는 불경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변상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변상도 중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머리에 뿔 같은 게 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뿔이 아니고 새 깃입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조우관이라고 그러는데 새조자 기두자. 근데 중국 집기로 해보면 이 조우관은 고구려 사람이 썼던 걸로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옷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색깔부터 해서 또 주변에 있는 장화,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그린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그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 7세기 그림이니까 7세기에 고구려 사람이 여기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고구려 사람들이 삼국시대에 이미 도난까지 왔었다. 도난은 바로 실크로드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기점까지는 왔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삼굴에 각 민족 사신들의 청법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각 민족 의상을 입은 사신들이 있어요. 이건 몽고로 봅니다. 몽고.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이제 이 고깔 모양을 쓴 사람인데 이것은 백제 아니면 신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이건 도낭이에요. 도낭. 도낭인데 도낭에서 저쪽의 기점은 사마르칸트라고 그랬어요. 그 사마르칸트에도 7세기에 벽화가 남아 있는데 이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거기 이제 아프라시아 궁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쪽에서 저희가 11m, 저쪽에서 여기가 11 정사각형 방이 있는데 거기 동서남북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변발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투르크족입니다. 돌골족. 여기에 칼 찬 사람이 있고 이건 저쪽 부하라 쪽에서 온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머리 위에 조우관을 쓰고 있어요. 특히 이 헤어밴드의 디자인, 연주문이라든지 또 헤어 벨트라든지 또는 환두대도 또 M자 무늬 칼 코 모양 완전히 고구려식입니다. 따라서 이거야말로 직접 보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 따라서 이때 이게 소구드 왕국이었는데 이 소구드 왕국에 고구려 사람이 이제 직접 왔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연개소문 집권시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이 오아시스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당나라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갔을까요? 그 후에 초원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서 이제 하고 다시 온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린 고구려 사람이 직접 사마르칸트까지 갔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낭은 기점이라고 이쪽의 기점이라고 한다면 동쪽에 서쪽의 기점이 사마르칸트예요. 따라서 고구려 사람이 적어도 어디까지 갔다? 사마르칸트까지 갔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르칸트를 가면 그 다음부터 부하라, 바그다드, 테헤란, 뭐 이스탄불 이거는 탄탄대로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마르칸트까지는 갔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해상 실크로드를 갔던 이제 증거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라 승려인 해초 스님이 쓴 여행기가 뭐죠?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 동서남북 천축국을 왕 갔었다 여행기입니다. 8세기 초인데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 막고굴에서 사실은 발견됐어요. 근데 이 막고굴에서 왕오천축국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왕원록이 아니고 그 왕오천축국전이 있었던 굴을 발견한 사람이 왕원록입니다. 거기서 많은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걸 듣고 처음은 영국의 그 탐험가 슈타인이 왔었는데
이 사람은 와서 돈 주고 왕원덕한테 20여 박스를 그냥 박스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동방학자인 펠리오입니다. 펠리오는 와서 이게 이제 왕원덕이 있을 때 16굴인데 옆방에서 자꾸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이 안에 이제 많은 각종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장경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서 펠리오는 직접 두 달 동안 호롱불을 켜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펠리오는 한자도 잘하고 미그로도 잘했어요. 직접 자기가 다 조사하면서 이제 좋은 것만 추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미 해초 스님의 왕원축국전을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왕원덕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 이걸 만약에 얘기하면 왕원덕이 안 주거나 비싸게 볼 거니까 허접한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서 신라 승려인 해초스님이 쓴 왕어천축국전이 중국에 있다가 지금은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이 뭐냐? 해초스님이 20살 때 이제 서라부를 떠나서 광저우로 해가지고 하노이로 해서 싱가포르로 해서 미얀마로 해서 캘커타로 해서 동서남북 중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 쪽으로 해서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아까 얘기했던 오아시스길 를 거쳐서 도낭으로 간 겁니다. 갈 때는 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했고 중국으로 올 때는 오아시스 길을 통했어요. 그래서 8세기에 신라 승려가 8세기 초에 갔었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살 때 가서 대개 24살에 돌아온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는 안 하고 배낭여행만 한 5년 하다가 공부는 안 하고 그렇지만 그 4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여기에 뭘 남겨놓냐면 자기가 갔던 지역의 언어, 풍수, 의식주 이런 걸 남기고 있어서 8세기의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세계 3대 여행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사 시간에 이거 배우긴 배웠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무관장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실크로드 문명전을 하면서 특별전을 할 때는 그 소위 말하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뭔가 간판 스타 뭘 할까 하다가 왕어천축국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장을 초청해서 우리 박물관 다 보여주고 수장고도 보여주고 잘 대접하고 하면서 좀 빌려달라 했더니 빌려줄 수는 있는데 안 돌려주면 어떡하냐 이분이 이제 이런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 외교장각도서 외교장각도서 그 반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거는 공권력에서 불법적으로 간 거지만 이것은 신라 승려가 가긴 했지만 해초스님이 신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데가 중국이었고 또 중국인 왕원록이 돈을 주고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언론에서 주지 말아라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줘야 된다. 그 대신 외교장각도서는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외교장각도서는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구려백제 신라 삼국시대 내지는 8세기 초 8세기 초는 통일신라 초입니다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이 도난까지 간 정도가 아니라 저 사마르칸트 해초스님은 완전 인도를 거쳐서 왔어요. 자, 이건 사람이 직접 간 거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생각이라기보다 느낌. 느낌만 얘기하세요. 정답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 야, 어느 게 정답인가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이 많은데, 느낌. 응? 세련됐다. 서역 거다. 네. 또. 어떻게? 중앙아시아 거다. 첫째 땅 느낌은 굉장히 이게 좀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5세기 겁니다. 지금 백화점에 가도 있을 것 같은 건데 21세기에도 모던하다 이게 모던하다. 어떤 사람 모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던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21세기 게 아니라 5세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아시아나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주에서 나왔어요. 황남대총
여러분들 황남동 알죠? 황남동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황남빵. 네, 맞습니다. 그 황남빵집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예. 예, 황남동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덤이에요. 그래서 황남대청이라고 그래요. 예. 조선시대 무덤은 지름이 한 30m, 40m밖에 안 돼요. 어? 몇십 메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한쪽이 120, 한쪽이 80, 120, 80.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생각하려면 400m 출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m 출액이 바로 120, 80, 120, 80. 메인 스타디움. 400m 릴레이하는 그만한 크기. 엄청난 거죠. 여기서 이 유리 제품이 열몇 점이 나왔어요. 이게 왜 경주에서 나왔냐. 자, 이게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합니다. 이 황남대총에서 나온 건데요. 어색이 4세기 시리아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주둥이 부분이나 꼬다리 부분이나 색깔이나 뭐 요 볼륨이 좀 다르지. 요즘 말로 하면 똑같은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건 4세기고 5세기면 일단은 저쪽에서 일로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유리의 원산지가 시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아테네로 해서 로마로 가요. 근데 로마로 가기 전까지의 유리는 이런 제품이 없었어요. 다 조그매요. 크리스탈 같이 무슨 보석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이 이걸 뜨거운 열에 용융을 시켜서 대롱불 기술법을 해서 생활 용기를 맺는 게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로만그라스라 그러는 거예요. 와, 뭐 많이 하시네. 그래서 로만그라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온 것만이 로만그라스는 아니고 이제 그런 생활 용기를 로만그라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경주에서 로만그라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로만그라스만 나왔냐? 이건 천마총입니다. 천마총에서 난 유리장인데 이건 4에서 6세기예요. 자, 색깔만 다르지 똑같죠? 주둥이 부분 내려온 거, 그다음에 육각형, 이 귀관문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다 그래서 똑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이거는 로만그라스가 아니에요. 이건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라고 있는데 이때 커팅을 합니다. 유리를 커팅. 이 페르시아가 금속 공예술이 발달해가지고 커팅 기법을 합니다. 이건 페르시안 그라스예요. 페르시안 그라스도 나왔어요. 경주에서. 자, 이번에는 더 특이한 겁니다. 이거 어디 것 같아요? 어디 것 같습니까? 이집트. 이게 이제 여러 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융복합됐어요. 하이브리드. 이집트적인 거, 페르시아적인 거, 또 서양적인 거. 이런 게 다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이런 동서양 문명이 다 만나는데, 네, 이스탄불이죠. 이 비잔틴 겁니다. 비잔틴. 로마 제국이 376년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됩니다. 네. 이 지역이 바로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네. 이거는 비잔 문화적으로는 비잔틴 또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비잔틴 문화. 여기 보면 삼태국도 있어요. 이 경주에서 나온 거예요. 비잔틴 제국 그것도 나온 거예요. 우리가 키질 벽화에 가보면 요 그림만 남아있습니다. 그림만. 네. 자, 이거는 이제 저 여러분들 저 그 가문사, 저 대왕암 있는 가문사를 그 대왕암을 가다 보면 가문사 동탑 서탑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사리장치입니다. 사리장치인데 그 복식이나 체형이나 전혀 아주 그 정말 이질적인 쉽게 얘기하면 서역인들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천왕사에 나오는 노규전에도 보면 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삼국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또는 저 중국 당나라 것 풍도 아니고 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서역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이게 어디 거냐면 간다라. 간다라 미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한다. 간다라는 원래 어디냐면 인도의 서북부. 정확하게 하면 지금은 파키스탄의 서북부인데 이 지역에 돌이 많이 나와요. 돌. 아주 좋은 돌이 많이 나와요. 인도 대리석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해가지고 와다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때 같이 왔던 장군들이 거기 식민 정권을 세워요. 근데 특히 그 간다라 지역에 돌이 많으니까 그리스 사람이 와서 그리스 사람들은 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신상을 만들어야 돼요. 신상. 어? 아폴로든 뭐 아폴로니든 제우스든 뭐 포세이돈이든 이거.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때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믿는 불보살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불보살상을 보면 코도 삐죽하고 머리도 이렇게 예, 그 아주 파상문 예. 곱슬머리 예, 이렇게 나타나죠. 예. 처음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중국으로 오면서 얼굴도 둥글둥글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간다라 미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은 간다라 미술 그대로 보여지는 반면에 그 간다라 미술이 와서 결국은 꽃 피운 게 석굴암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석굴암 들어가면 팔부신중이 있고 사천왕상이 있고 이런 데 보면 인왕상 이건 거의 간다라 미술 그대로입니다. 다만 들어와서 본존물은 굉장히 얼굴이 한국의 아주머니 얼굴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지만 위에는 아직도 곱슬머리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하나 이 옷을 왼쪽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도의 사리를 입는 방법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저 곱슬머리는 서구적인 거 이거는 인도적인 거 그다음에 얼굴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습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이에요 사실은. 네, 하이브리드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물이 로만 그라스도 들어왔고 페르시안 그라스도 들어왔고 비잔틴 문물도 들어왔고 인도의 간다라 미술도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슬람 문화도 들어왔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라의 38대 임금이 왕 원성왕의 능인 괴릉인데요. 괴릉에 가보면 그 앞에 터번을 쓰고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툭 튀어나 이걸 신목굽이라고 합니다. 신목고비 예, 근육질을 자랑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왜 남의 나라 임금 앞에 왕릉에 이 사람이 서 있을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 임금 임금이 묻힌 왕릉 앞에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죠. 그거는 문인과 무신이 2승에서 모셨듯이 저승에서도 모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도 2승에서 왕을 모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소구두 쪽이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의 이란 쪽으로 이제 보는 사람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서역 사람이에요. 서역 사람이 와서 신라의 왕의 경호를 맡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신라 때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 갔다 이슬람 상인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문물이 들어왔을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슬람 문화도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당시 유라시아의 가장 발달된 이 문물이 다 들어왔다. 로마 문명, 페르시아 문명, 비잔틴 문명, 인도 문명, 이슬람 문명. 우리는 이미 고대 이런 세 개의 발달된 선진 문명이 다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국 문화를 얘기할 때 굉장히 폐쇄적이고 한편으로는 단순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것만 가지고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에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이 보여요. 또 단순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조선시대의 유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다랑아리 이조백자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가지고 심플하다든지 단순하다든지 또는 그게 폐쇄적이라든지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를 그러나 하나 더 올라가서 고려시대만 해도 경남도에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삼국시대에는 도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르칸트까지 갔어요. 더 개방적입니다. 또 문물로 따져도 조선시대는 백자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뭐예요? 응? 청자잖아요. 청자가 단순합니까? 투박합니까? 아니에요. 정교해요. 세밀각이라고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쓴 서궁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노블해요. 아주. 그리고 아주 아티피셜하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디테일해요. 그보다 또 하나 앞선 신라의 금관이나 백제의 금동대왕녀도 아주 디테일합니다. 정교하고. 고구려 때는 벽화고물을 가보면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일률적으로 단순하다, 투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역사 전체를 보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외려 조선시대보다도 고려시대가, 고려시대보다도 통일신라나 삼국시대가 더 개방적이었고 다이나믹하고 더 다양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문화는 오히려 폐쇄적이거나 단순한 것보다는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고향이 진주인 분이 계시나요? 진주. 진주인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진주가 원래 양반 도시인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진주에 있는 옥봉이라는 데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고대 오기 전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효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10여 년 했는데 그때 이제 안각화에 이제 심취해 가지고 바위에 이제 새긴 거 방구대 안각화라든지 뭐 천전녀 안각화, 뭐 고령 양전동 안각화 이런 안각화들을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각화가 우리의 토착신앙의 신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서양에는 그리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폴론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듯이 우리에게 신전은 뭔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찰 전에 있었던 게 뭔가, 결국은 게 안각화다. 바위에 새기고 거기서 의뢰를 하고 그걸 이제 숭배하고 하니까 그게 신전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그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바위에 뭔가 그려져 있는 게 있으면 연락하라 하고 연락처도 주고 이제 근데 연락이 왔어요. 진주에서. 옥봉에 바위에 뭔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옥봉을 간 겁니다. 딱 차를 타고 내려서 딱 보니까 바위가 그럴듯해요. 야, 오늘 뭐 이제 좋은 자료를 이제 찾겠구나 하고 딱 내렸는데 이 대나무 깃발이 있는 집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집이에요?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무당집이 60, 70개가 있어요. 60, 70개.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내가 지금 고대 신앙의 신전을 찾으러 왔는데 무당들이 반겨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뭔가 기도빨이 있구나. 신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절이 나와요. 절이 3개 있어요. 그래서 뭐 아,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게 절에 산신각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산에 절이 들어가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산신을 모시던 산신당과 이제 처음엔 충돌하지만 이게 이제 타협하면서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불보살을 모신 건 대웅전이고 토착신을 모신 산신당은 산신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칠성각하고 이제 뭐 독성각까지 해서 이걸 삼성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려니. 조금 올라가니까 이번엔 향교가 나옵니다. 향교. 야, 이거 유불선이구나. 유불선. 그 최치원 선생의 난낭비서에 보면 화랑도를 유불선 융화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딱 한 군데에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사실은. 야, 이게 참 재밌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성당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게 옥봉 성당인데요. 100년 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야, 이게 참 희한하네. 재밌다 그러고 올라갔더니 이번엔 이제 교회가 또 나오는데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더 재밌는 거는 여기로 가면 교회고 여기로 가면 전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게 참 특이하다 그러면서 봤더니 이번에는 그 저 신흥종교 일관도라고 있어요. 일관도. 일관도. 내가 이거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과를 나와서 고대사를 하고 지금 전남대학에 있는 교수의 아버님이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내가 어디서 특강했는데 그 친구가 보더니 그 우리 아버님이 한 거다. 신흥종교. 근데 외국 신흥종교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 것뿐만 아니라 외국 거 천리교도 여기 있어요. 야, 이거 완전 종교 백화점이구나. 종교 백화점. 왜?
무속신앙,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신림종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웬만한 종교가 다 있어요 여기. 원불교도 있고, 어? 원불교도 있고. 또 뭐 유대교 비슷한 것도 있어요 여기. 세계 정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 정교와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 종교 백화점. 교수님 앞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배가 이제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방앗간이 있길래 떡이라도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 방앗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 그릇에 이렇게 쌀을 담아놨더라고요.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무당집에서 온 거예요. 무당집. 절에서 온 거야. 저거는 성당에서, 저 교회에서. 그러니까 떡은 다 이 집에서 오는 거야. 떡.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무슨 떡을 하고 있었냐면 시루떡을 하고 있었어요. 시루떡. 시루떡이 뭐예요? 쌀을 빻고 거기에 이제 팥을 얹고 고명을 얹고 이렇게 딱 자르면 켜가 나오잖아요. 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문화가 시루떡 같구나. 왜 시루떡 같냐? 무속신앙.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신림종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에 익숙하니까. 근데 주변 나라를 보면 그런 나라가 없어요. 자 일본을 가보세요. 일본의 90% 이상이 뭡니까? 에? 신도 아니면 불교예요. 기독교는 1%밖에 안 됩니다. 필리핀은 90%가 카톨릭이죠. 미얀마 태국은 90%가 불교인데 이거는 남방 불교예요. 정작 불교가 시작된 인도는 85%가 힌두교입니다. 불교는 1. 몇 퍼센트입니다. 저 중동은 90% 이상이 이슬람교예요. 저 서양은 신교, 구교 나눠졌지만 크리스트교라는 입장에서 보면 8, 90%예요. 우리나라 같이 여러 종교가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종교 다양성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 무속신앙은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응? 저 시베리아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시베리아 저 어디냐? 부리아트 야쿠트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몽골에서 만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중간에 이 청동기 문명과 만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부리아트 야쿠트에 가면 무당이 응? 열몇 명씩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인간문화재만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에 무당.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20만 명 있어요. 우리 문화부와 종무행정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정규직 무당이 10만. 아, 비정규직 무당이 10만. 그 기준이 뭐냐? 정규직 무당은 무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10만은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무당은 아르바이트라는 거예요. 최순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쪽 생업이 더 이제 수입이 더 크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베리아 시작했는데 그 나라에는 무당이 열댓 명인데 우리나라 지금 20만 명. 근데 따져 보면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인도에 가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8대 성지 우리 박대주 교수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 거기 가면 온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 대만 사람이에요. 중국 가잖아요. 중국 가면 승려하고 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법맥은 끊어졌어요. 문화유산으로 있는 거야. 문화재야. 그건 문화재. 북방불교의 법맥은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물론 남방불교의 법맥은 태국 미얀마가 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가 1,000만, 승려가 2만입니다. 승려들이 뭐 총무원장에서 주지 싸움하니까 우리나라 불교 왜 그러냐 하죠. 그러다가도 저 선원 같은 데 가보세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북방 불교의 법맥을 잇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교. 유교 어디서 시작했어요? 응?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중국에 유교 있어요 지금? 응? 중국에. 특히 문화혁명 때 거의 이제 파괴됐어요. 지금 이제 리바이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교신자 조사하면 안 나와요. 나 유교신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정신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유교입니다. 유교입니다. 첫째 왜 그러냐? 집에 가훈이 다 유교적이에요.
학교에 가면 교훈이 다 유교적이에요. 회사의 사원도 다 유교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 지내자요, 제사. 저 일요일 날 저 성당 가서 미사 지내면 우린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보면 응? 기독교 신자고 개신교 신자고 절에 가서 예불 드리면 그럼 제사 지내면 뭐예요? 불교 신, 저 유교 신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신자는 3,500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서울하고 추석 때 이동하는 인구가 딱 3,500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종교라고 그러지 않고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유교는 우리한테 생활. 거꾸로 프랑스에 가면 일요일 날 성당에 가면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미사에. 그렇다고 해서 아 프랑스 뭐 천주교 별거 아니다.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 생활화되어 있어요, 사실. 생활화되어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2년 봄에 저 성균관,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성균관에서 석전대제가 있었어요. 석전대제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공자님. 이게 원래 예조판사가 초원관이에요. 지금은 문화부 장관이 초원관이에요. 가서 이제 제복 입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공자님 종손이 왔어요. 차를 마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웃나라에서 2000년 동안 하루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린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그랬더니 부탁이 있대.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이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을 허가해달라.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우리 또 내년부터 지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가지고 장일은 보러 왔는데 제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걸음걸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동영상을 다 찍어가야 전문가들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2012년 제가 확인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내고 있어요 지금. 재밌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게 한자입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인데 지금 한자 안 씁니다. 응? 간제자 쓰죠. 일본 사람은 약자를 쓰죠. 우리는 한자 써요. 이 한자를 중국 사람은 이걸 번거롭다고 해서 번째자라고 합니다. 번째자. 이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외국 걸 받아들여서 오소독스하게 잘 지켜요. 잘 지켜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내놓고 세계에서 인구 대비 순교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아시아에 와도 필리핀을 안 가요. 신자는 필리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충성도가 제일 높은 천주교 신자는 한국이에요. 복자, 성자 이 다 한국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더해요. 개신교는 옛날에는 서양 신 응? 선교사가 와서 예수를 믿으시라 했는데 지금은 응?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예수를 믿으시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4만 6천 명, 한국 선교사가 2만 8천 명. 이 2012년 통계입니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인구 엄청난 거예요. 제가 공직하면서 세계를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선교사 없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인도, 뭐 중동. 아프카는 목숨 내놓고 갔잖아요. 그죠? 아프카는. 멕시코.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각각이 다 종교가 꽃피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샤머니즘,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지금 세계의 화약권인 IS, 그다음에 저 중동,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유물이 조각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조각보는 뭐냐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바느질 하다가 남은 조각조각을 반지꼬리에 뒀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걸 하나의 보자기로 만듭니다. 이걸 조각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종횡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누더기 같아요. 누더기 같아.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공존과 상생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뭐 불교면 불교, 개신교면 개신교, 천주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리티.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쁘게 얘기하면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아까 기독교 같은 얘기도 했지만 기독교가 외국인이 선교사에서 지금은 리메이크해서 외국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저는 이걸 기독교 한류라고 합니다. 기독교 한류. 왜 그러냐? 한류는 우리 되게 드라마, 케이팝 이렇게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류라는 것은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리메이크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인 한류를 나름대로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 외국에서 받아들인 그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한국적인 또 나름대로 독특한 것이 잘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류를 그냥 K-POP 드라마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문화가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들어서 다시 내보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원래 한류라는 말을 처음 쓴 건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20년 됐는데요. 처음 쓴 거는 대만이었어요. 대만에서 Made in Korea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99년에 문화적 개념으로 한류가 나옵니다. 이게 99년 북경에서 나오는 청년보라는 잡지 5호로에 나오는데요. 뭐 때문에 나왔냐? 이 드라마 때문에 나왔어요. 이 드라마가 뭐예요? 대바리 아빠 나오는 사랑이 뭐길래. 이게 97년에 CCTV. CCTV는 센츄럴 차이나 센츄럴 TV예요. 13억을 대상으로 하는 1년 동안 방영이 됐어요. 근데 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98년에 재방됐어요. 99년에 삼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약간은 경계한 듯한 뉘앙스로 한 게 한류입니다. 마침 제가 99년 1학기에 북경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대학원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 10명 오고 교수가 대여섯 명 들어왔어요. 끝나고 그러면 교수 들어오고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 전부 이것만 물어봐요. 한국사가 어떻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는 제가 사랑이 뭐길래 안 봤는데 여기 가서 사랑이 뭐길래 봤어요. 왜? 그 다음 주에 물어볼 테니까. 왜 그랬느냐? 어떤 의미냐?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도 이때는 중국이 G2 국가가 아니라서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한류가 힘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겨울 소나타입니다. 이게 2003년에 NHK 케이블에 먼저 떴어요. 근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2004년에 NHK 지상파를 탔습니다. 시청률이 24.1%였어요. 그때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이니까 한 3천만 명이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률이 50%가 안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한 2천만밖에 안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이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100번 봤대. 연속곡 다 한국말로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어떻게 배우냐 했더니 100번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총 2000년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봄, 가을 방송 개편 프로 때는 PD들이 일본 가든지 바쁘면 저 부산에 가서 위성 안테나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나 보고 카피했어요. 그래서 외설이니 뭐 표절이니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21세기가 돼가지고 한국의 드라마가 그것도 NHK에서 공영방송 이게 됐다. 엄청난 반응입니다. 그것도 시청률이 24%.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겨울 소나타가. 왜냐하면 제가 1985년 9월부터 86년 8월까지 일본의 도쿠다이학교에 1년 동안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국사 전공한 교수가 왔다는데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는 건 괜찮아요. 자꾸 나보고 조센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강꼬꾸증이라고 해라.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이 겨울 소나타가 방영되면서 일본 사람이 차츰 한국 사람을 조센증이 아니라 강꼬꾸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알던 교수한테 야, 너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바꾸라는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존경하는 연사말을 조선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선징은 깔보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식민지 백성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일본 사람 앞에서 이 외놈아 쪽발이야 이러면 좋겠어요. 어? 중국 사람 앞에서 이 떼놈아. 어? 이 저는 겨울 소나타가 이 큰 역할을 해요. 왜? 일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 거의 대등한 입장으로. 그래서 겨울 소나타는 중요합니다. 이게 한류 드라마가 한국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올리는데 엄청난 효과란 거예요. 그중에서 역시 최고의 드라마는 대장금입니다. 왜 대장금이냐? 대장금은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한국의 전통 음식. 입고 있는 옷이 한국의 전통 복식. 세트가 한국의 전통 건축.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 아까 얘기한 사랑이 모길라라든지 또는 그 겨울 소나타는 어디까지냐?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뭐 요 정도였어요. 근데 대장금은 어디까지 갔느냐?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갔어요. 터키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헝거리까지 갔어요. 물론 이태리하고 그 프랑스에서도 방영이 됐지만 거기는 케이블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아시아를 다 석권했어요. 특히 이란은 시청률이 85%였어요. 85%.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하면 두 자릿수. 20%면 이게 대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박. 대장금이 방영되는 날은 이란 테헤란 시내가 차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왜? 기사들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방영된 게 아니에요. 3년 방영됐어요.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주몽이 방영됐는데 주몽도 3방을 했습니다. 주몽은 86%. 그 1%가 뭐냐 했더니 남자들이 좀 더 봤대. 남자들이. 근데 이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2011년에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매출이 이란에서 일본 자동차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진출했고 기술력이나 브랜드나 이렇게 했는데 드라마를 대장금 보고 주몽 보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새 자동차 살려면 메이드 인 재팬을 찾았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중동 갔다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얘기했어요. 당신들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다. 무임승차하고 있다. 한류에 투자해라. 한류에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한 게 태양의 후예입니다.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태양의 후예에 그 몇십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드라마가 얼마 팔렸냐? 100억 이상 팔렸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동차는 5천억이 팔렸어요. 5천억. 그 투싼. 투싼이 그 나오거든요. 송중기가 다 이렇게 네? 이 PPL을 했어요. PPL. 네. 이게 이제 앞으로 한류에 나갈 길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장금 효과예요. 여기서는 장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양금이라고. 양금 효과라고. 자, 근데 이 드라마는 아시아를 못 넘었어요. 아시아. 세계 인구가 74억인데 지금 아시아 인구가 4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문화의 선진국은 유럽이고 문화의 수도는 파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파리에 진출해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태리나 프랑스에 이 드라마는 방영되지만 케이블이에요. 지상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하다가 케이팝을 한번 나가보자. 왜 그러냐. 1980년대에 J-POP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우리 K-POP을 한번 나가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얼마나 올 거냐 따져보니까 만 명은 올 것 같아. 근데 이제 만 명이 와서 만 명이 딱 들어가면 별 재미가 없어요. 안표도 좀 팔고 이렇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7천석 자리를 빌렸어요. 7천석. 근데 2만 명이 왔어요. 2만 명. 그런데 못 들어간 애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노래 옷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르몽드지 뭐 BBC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영국도 가고 뉴욕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드라마는 아시아 또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중장년층이에요. 근데 이 K-POP은 10대 후반 내지 20대입니다. 한류 선호층이 넓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젊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야, 그 드라마가 그게 한국적인 거냐? K-POP이 한국적인 거냐? 서양 거 갖다가 젊은 애들 너무 문화상품화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이 있어요.
식상해서 오래 못 간다. 근데 20년이 왔어요, 일단. 근데 이건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어떤 광장을 지나가는데 모스크바 청소년 400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제 해요. 흐뭇해서 보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대표를 불렀습니다. 아, 잘 봤다. 너도 참 잘하는구나. 아, 칭찬해줬어요. 혹시 나한테 뭐 부탁하거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통역이 러시아 말로 하면 걔가 이제 듣고 러시아 말로 하면 한국 말로 나에게 오겠지. 그러고 나한테 뭐 부탁할 있으면 얘기해라. 딱 하는데 얘가 다짜고짜 예, 슈퍼주니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그랬더니 뭐 옆에서 동방신기 보내주세요. 뭐 테니안 보내주세요. 뭐 이런 한국말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한국말 배웠냐. 얘가 케이팝을 좋아한 지 3, 4년이 됐대. 근데 60곡을 외운대. 학생들은 얼마나 외워요? 몇 곡이나 외워요? 나는 강남 스타일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60곡을 외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뭐 외워라면 안 외워도 팝송을 한 10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콘서트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작은 K-POP에서 시작했는데 한국말도 하죠. 한국 또 드라마도 보죠.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자기가 좋아하는 한류 스타 뭐 팬미팅에도 가고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 전반적인 걸 좋아하게 됩니다. 아까 그 겨울 소나타 100번 본 아주머니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한국말도 좀 수수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자주 옵니까? 네 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한국은 계절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한국 매니아가 된 거예요. 시작은 드라마나 케이팝에서 했지만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2012년 2월과 11월 9달 사이인데 한국의 대표 이미지가 드라마 케이팝 순에서 한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제 내려서 와서 한류 3.0을 선언했어요. 한류 1.0은 K-드라마, 한류 2.0은 K-팝, 한류 3.0은 K-컬처다. 컬처다. 왜 그러냐?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1980년대 인류, 재패니즈 웨이브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우키요에, 그 다음에 J-팝, 그 다음에 스시. 근데 지금 남은 건 뭐예요? 스시. 이게 제일 오래 가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오늘 여러 명이 먹다 보면 야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한식 먹을까? 중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 양식 먹을까?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2012년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있어가지고 상해 갔는데 문화원장이 흥분했어. 지금 이 상해 한국 음식점이 100개나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일본 음식점이 몇 개냐 그랬더니 1000개래. 아직 멀었다. 근데 그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였는데 중국이나 일본 문화장관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한국 문화장관하고 인터뷰해. 왜 그러냐? 왜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방영하는데 한국에서는 중국 드라마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렸어요. 드라마만 가지면 안 되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서상경을 배우고 우리는 수호지 삼원국지는 기본적으로 읽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 중문과가 몇 개나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은 그때 한국학과가 중국에 3, 4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정타를 딱 매겼어요. 지금 상해에 한국집이 100개가 된다는데 우리 고려대학 근처에만 중국집이 몇십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쓱 돌아갔어요. 근데 그 정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화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한류가 너무 대중문화 중심이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문화 또는 전통문화 이런 고급 문화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마침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못 가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G20 정상회의를 한국 서울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는 이게 코엑스에서 1박 2일로 하게 된 거를 리셉션 오고 워킹 디너는 경례로나 아니면 국립박물관에서 합시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뭐 외교부 뭐 이런 데서 다 반대야 경호. 그래도 하여튼 관찰이 됐습니다. 관찰이 됐는데 경례로는
원샷에 간다 이거예요. 목적 건물이기 때문에 폭탄이 하나 터지면 간다. 그래가지고 경호상 이제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리셉션하면서 거기 유물을 보여주고 이제 한국의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이 워킹 디너장도 아주 럭셔리하게 여기 황남대청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온 걸 다 보여줬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5, 6세기부터 글로벌하다. 아,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정상들이 한국이 뭐 이런 거냐. 그래서 몇 정상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미스터 프레지던트 오늘 우리 박물관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한국 문화가 이렇게 독특한지 몰랐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문화는 그냥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의 아류 뭐 이 정도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한국에 이런 훌륭한 박물관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그러면 그냥 핸드폰, 자동차, 조선 그 당시에 뭐 이런 그 제조 쉽게 얘기하면 신흥 부국 정도로 생각. 근데 이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못지 않거든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핵, 미사일, DMZ 이런 얘기만 하다가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게 25기보입니다. 이게 1시간 반 동안 생중계돼요. 이게 올림픽 개막식 수준이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만약 코엑스만 비춰주면 이게 한국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경혜로든 한국의 박물관을 보여줘야 저게 어디야? 어느 나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코스타리카의 친치아 여성 대통령인데 한류가 이제 한참 하니까 외국의 문화예술제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많이 초청됐어요. 여기도 주빈국인데 이 대통령은 보통은 대통령이 이제 참여하거나 국무총리가 나오면 스피치만 하고 가는데 이 친치아 대통령은 2시간 동안 공연 다 보고 리셉션까지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오늘 보신 공연 중에서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전통적인 것은 심오하긴 한데 이해하기 어렵고 현대적인 건 여기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콤비네이션 내지는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좋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겁니다. 비보이와 태권도 협연. 또 하나는 여긴 사진은 없는데 전자첼로하고 생황을 협조한 거. 이게 이제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국의 어떤 보편적인 것을 들어오고 현대적인. 거기에 한국적인 뭐가 들어가서 믹스돼야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런던 올림픽 때도 올림픽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서 이 박물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그 패션쇼도 하고 그다음에 비빔밥도 먹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류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이게 싸이의 강남시대. 자 제가 이제 그 내가 고대사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류까지 관심이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한류 뭐 K-POP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한두 달 있다가 한국의 한류 스타가 뜨니까 얘네들한테 표창장을 주러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으로 공연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애들하고 뭐 TV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본 거. 거기 뭐 원더걸스도 나오고 소녀시대도 나오고 최고 스타들이 나와서 쫙 하는데 딱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위지동이전에 보면 한국의 제천대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제천대회 요즘으로 치면 축제입니다.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남녀 군치 감호하고 이런 게 있어요. 남녀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두 번째는 춤추는 모양이 수족이 상응하고 손발이 맞닿고 두 번째 답지 저항하고 발을 뗐다 붙였다 하고 점프한다는 거야. 점프. 이 위지동 이전의 기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간부들한테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말이야 위지동 이전의 이게 그냥 K-POP에 있다 그랬더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얼마 안 있다 이제 일본을 갔어요. 일본 한류 현장 신오쿠보. 저 그때 가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85년에 갔을 때는 일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 열광하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한류 일본의 최고 전문가가 이제 설명 다 안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J-POP 전문가인데 J-POP이 사라지고 나니까 K-POP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 설명하고 나서 나보고 궁금한 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J-POP 전문가에서 K-POP 전문가로 변신했는데 J-POP과 K-POP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답이 다이나믹스 그러고 다이나믹 K-POP이 그래서 왜 그러냐 두 번째 답이 점프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군원이 시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양의 팝하고 J-POP하고 K-POP을 딱 보면 뭐가 다르냐 서양의 팝은 가무가 분리돼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을 싱어라고 춤추는 사람을 댄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하고 뒤에서 댄스 치는 저 춤추는 애들을 백댄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 J-POP이나 K-POP은 대여섯 명이 노래하던 애가 춤추고 춤추던 애가 노래합니다. 이게 벌써 소외감이 적어져요. 우리 가무 일체형이에요. 그건 일본 J-POP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J-POP과 K-POP의 큰 차이가 뭐냐? 전부입니다. 도무가 있는 거예요. 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J-POP하고 K-POP을 비교해 보세요. 한국 애들은 길길이 뜁니다. 길길이 뛰어. 이걸 도무라고 그러는데 이 도무를 극대화한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입니다. 말춤은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요. 근데 뛰면 사람들이 처음에 하다가 따라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원전은 어디냐? 무당춤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 길길이 뜁니다. 뛰면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들썩하다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몰입도 빠지는 거지. 빠지는 거지. 근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묘미가 있어요. 이 말춤을 잘 보면 물론 이제 싸이가 여기 방으로 칼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뭔가 든 것 같은데 특히 발을 봐야 돼. 이 발이 엇박자예요. 엇박자. 우리 전통 민속의 엇박자.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4분의 5박자로 가요. 5박자. 이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아주 명입니다. 같은 비트면서도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친치아 여성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응? 현대적인 거와 전통적인 거 믹스가 잘 된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근데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이 싸이가 의도한 게 아닌데 2012년의 전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안마 한류 K-POP 드라마에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갔다 판 것보다 수입이 많았어요. 문화 콘텐츠가. 개인 문화 서비스 한마디로 하면 문화 콘텐츠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2012년 하반기부터 문화 콘텐츠 수출이 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변곡점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동안 함께 쌓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 경주 문화 엑스포는 원래 경주에서 하는 건데 이스탄불로 갖고 왔습니다. 왜 이스탄불로 가져갔냐? 이스탄불은 동서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경주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탄불에서 자, 우리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지만 한류로드에 있어서는 발신지다. 이걸 동서 문명의 교차로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제 문화 수입국이 아니라 문화 수출국이다. 근데 그때 조사해 보니까 문화 우리가 여덟 번째. 그 앞에 어느 나라가 있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일본. 근데 따져 보니까 요 나라들이 G7이더라고. G7.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요 일곱 개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교, 이태리 거 말고는 다 있어. 무역 1달러 달성, 무역 수지 흑자도 중요하지만 문화 콘텐츠 수출 흑자 이게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한류 자체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류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한류는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고 다만 이제 물론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근데 한류를 가만히 보면 말이야 치맥 따져보면 치킨도 서양에서 들어오고 맥주도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치맥이라는 요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야. 우리가 비빔밥을 잘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보면 이 한류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있잖아요. 사랑이 뭐길래. 그다음에 이제 겨울 소나타. 그다음에 이제 대장금. 뭐 그러다 좀 쑥지막해지려면 또 이렇게 올라와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면 그 별에서 온 그대. 그러다 조금 쓸만하면 이제 태양의 후예. 한 3년 주기로 뭐가 나타납니다. 3년 주기. 그래서 조금 하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류를 발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태양의 후예가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드라마는 영세하니까 쪽대본을 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주인공을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광고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날 이상한 걸 막 보여줘가지고 화제를 막 만들고 어거지로. 근데 좋은 탄탄한 스토리. 이 태양의 후예는 대한민국 스토리 대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큰 대기업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만들었어요. 그 대신 PPL은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결국은 또 중국에서도 이제 히트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는 100억 좀 더 팔렸어요 지금. 근데 드라마에 투자한 건 이미 다 사실 만회했어요. 이 만회 정도가 아니라 두 배 이상.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는 한 5천억.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액세서리, 관광 수익까지 하면 되게 1조를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는 100억밖에 안 되지만 그 부수 효과는 1조, 100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후예가 하나의 모델이듯이 한류와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시켜서 이게 쭉 왜냐? 결국은 이 드라마가 되면 그 드라마와 관련된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동차지만 뭐 액세서리, 화장품 이 부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장금 같은 경우는 그냥 드라마를 한 건데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서 자동차 매출이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자동차든 뭐 옷이든 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기업이 진출할 때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느 나라엔 누가 한류 스타가 인기가 있다 그럼 이제 그런 또는 드라마가 좋다 뭐 K-POP이 좋다 이런 것을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류를 더욱더 지속 성장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